안녕하세요. 울산의 유승용입니다. 저는 치매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치료제 개발 현황과 그 진단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이 사라지는 병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제 아들이 5살 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매를 연구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치매가 뭐냐고 물어봐서 치매는 기억이 없어지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기억이 없어져서 이유는 많은 말들이 치매는 기억이 없어지고 이유도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그 치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치매가 한 병이 아니고 여러 질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병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혈관성 치매와 루이가드 치매 등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옛날 영화 배너의 주인공이었던 찰턴 헤스턴이나 그 8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유명한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화가가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이후에 이제 자화상을 그린 그림인데 1906년부터 해가 갈수록 점점 자기 자신을 인식을 잘 못하고 제대로 자화상을 못 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는데 이제 치매 걸린 아저씨가 그 양탄자를 잔디인구라고 깎고 이런 이상한 증상들을 보이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지금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할아버지인데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인 걸 모르고 당신 누군데 왜내 집에 와 있느냐 하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뭐 그런 증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증상으로 이제 기억이 없어진 기억을 잘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망에서 보여주다시피 여러 가지 좀 희한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병에 통증을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상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알츠하이머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쯤에 이제 독일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제 이런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부검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단 브레인에서 이와 같은 큰 위축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경미학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와 같이 플렉과 횡글이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현상이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치매 증상을 보이니까 이걸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두 가지가 원인일 것이다. 이걸 없애면 치매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들을 당연히 이제 연구자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100년 동안 생물학적인 방법들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제 마뮬레이트랑 플렉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성 성분이 보니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펩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아밀로이드 하이퍼제시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밀로이드 펩타이드는 이와 같은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APP 단백질이 막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 그두 효소 베타 시크리테이즈와 감마 시크리테이즈에 작용하게 되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것이 서로 어그리게이션 응집돼서 플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브레인에 안 좋게 작용을 한다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이고 그리고 아까 그 뉴로피글 생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신경세포체 안에 그 섬유가 막 엉킨 그런 경미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를 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과잉산화된 타우가 주요 구성성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럼 그 타우는 뭐냐를 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타우는 주로 이 신경세포는 굉장히 길다란 그 신경섬유를 갖고 있는데 그 신경섬유 안에 미세소관이 또 길다랗게 있습니다.
굉장히 긴 미세 소관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튜뷸에 붙어서 그 본드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타워 단백질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얘네들이 이제 과잉산화되면 이 마이크로튜뷸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와서 얘네들끼리 어그리게이션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튜뷸은 그 안정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화되면서 이 신경섬유가 재기능을 못하고 신경이 결국에 재기능을 못해서 이런 병이 생긴다, 이런 것이 이제 타워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타워가 중요하네, 아밀로이드가 중요하네 하면서 이제 타우이스트, 베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서로 뭐 알교들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한 20년 전 그때부터 이제 아밀로이드가 정말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게 이제 그 메이저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아밀로이드 음직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적인 전략들을 이제 그 거대 제약회사들이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시도들을 동물실험에서는 이제 좋게 결과들을 얻어서 임상시험에 막 들어갔는데, 임상시험에서 이제 다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한 치료제 개발이 다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유출을 사람들이 해봤는데, 일단 너무 진단을 늦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한테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제 진짜 원인인가, 너무 초기 단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는 이미 이제 중기 말기 때에 치료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밀로이드를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늦은 진단 때문에 문제였으니까 더 빨리 진단하자라는 것이 한 솔루션이고, 그리고 이 아밀로이드 이후에 이제 중기 말기에 나오는 다른 타겟들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아까 타우이스트, 베티스트 싸웠다고 했듯이 그 타우도 그 아밀로이드 말고 아밀로이드를 용의자로 이제 지목을 했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진범, 그러니까 타우 같은 진범으로서 이제 용의선상에도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즘 타우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밀로이드 기반의 임상 치료제들이 다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 환자분을 제대로 셀렉션을 하고 더 컨트롤드 스터디를 해서 치료 효과를 결국에는 보겠다라는 시도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밀로이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임상 시험들을 보시면 뭐 이러한 이름들의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그전에 시도한,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있고 뇌 영상적인 그 해마의 위축이 있고 하면 이게 치매 알츠하이머병일 것이다 하고서는 환자를 리프트해가지고 치료가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정확하게 아밀로이드가 진짜 문제가 될 만한 그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리프트해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레네즈마, 솔라네즈마 이런 것들이 지금 시도가 임상 시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펫 이미징으로 사람한테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게 돼서 펫 이미징이나 FDG 이미징, 그리고 다른 인지검사 바이오마커들을 지표로 삼아서 객관적으로 이제 어세스를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시도들이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 아밀로이드의 소스인 APP가 21번 크로모종상에 있어서 그 다운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알츠하이머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다운증후군 환자들을 모아서 10월 임상 시험을 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밀로이드는 여전히 그 환자를 좀 더 셀렉션해서
치료 효과를 보려는 시도들을 여전히 아직도 하고 있고, 근데 그 타우를 타깃으로 한 치료 전략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 세포 안에 응집되어 축적되어 있는 이 타우 어블리게이션들을 없애 분해를 시키자라고 해서 오토파지를 인핸스 한다든지 HSP90을 억제를 함으로써 또 분해를 촉진한다든지, 그리고 타우가 과잉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우 카이네이즈나 오글렉스 이니비터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타우가 하는 역할이 그 마이크로튜브를 스테릴라이즈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튜브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자 해서 마이크로튜브를 안정화시켜주는 영역을 쓰자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암제 중에 이제 파클리탁셀 계통들이 이제 마이크로튜브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일종의 이제 그 드럭 인포지션이잖아요. 신약 대창출 같은 그런 역할로서 이 포트리탁셀 같은 역할들이 약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페타이드 기반의 이제 이런 약물들도 타우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타우 과잉산화를 억제주는 카이네이즈 억제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 타우의 어블리게이션 자체를 막아주는 약물들이 메틸렌블루나 이런 다 염색 시향이 염색약에서 기반한 그런 약물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엔소프론, 펜펜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이제 타우 어블리게이션 억제해주는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우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물들도 있고, 그래서 타우도 이와 같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주일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드럭 리포지셔닝을 이쪽 치료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약들을 보면, 보고되어 있는 약들을 보면 안지오텐신 수용체 억제제, 발사탄 같은 것들, 칼슘 채널 억제제들, GLP-1 아날로그들,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기초 연구들에서 암물리들을 경감시켜준다든지 타우 이산화를 경감시켜준다든지 등의 기점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미노사이클린이라든지 레티노이드 애시티레틴 같은 계통들도 이런 치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믿어주는 의미로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약들은 애시드레틴, 엑산에타이드, 미라타이드, 윤바디킨 등이 드럭 리퍼지는 신약 대청출로서 치매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치매 같은 분야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초기 단계에 이 약효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지표 바이오마커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이오마커를 개발했을 경우,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의 밸리데이션 군대에 있는 바이오마커들이 뇌척수에 통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뇌 영상을 통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인데, 그런 방법들을 좀 더 혈액 기관이나 해서 1차 계류 기관에서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약 개발하는 데에서도 이게 뭐냐 2,200만 불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고, 또 그 결국에는 1차 계류 기관에서 좀 더 환자들을 잘 리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일즈 효과가 또 이만큼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약 1,200억 원의 현재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마커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진짜 밸리데이션 되어 있는
마커라고 하면 CSF에서 A베타 레벨이나 타우 레벨, 그리고 PET 인증에서 A베타 디가디션 등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좀 더 좋은 바이오마커들을 개발하자고 하고, 그 약물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그 진단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진단 제약회사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러 가지 그 진단 지표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지금까지 계속 문제는 뭐냐면, 그 치료제 개발도 그렇고 바이오마커 개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생긴다는 어떤 그 골든 키가 없어요. 그런 기전이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아밀로이드가 점점 초기, 중기, 말기를 거쳐가면서 퍼진다라는 거, 그리고 타워도 타워 패서로지도 점점 퍼져간다라는 거,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요즘에 이제 실험기법을 발달하면서 후염처럼 이런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등의 병인 물질들이 점점 전파돼서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계속 기초의학 연구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진짜 치매 병인 기전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신경계통 세포를 대항을 해서 그 인비트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모델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트로프 스크리닝, 하이콘텐츠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디스커버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생체 모델, 촉발이 모델 등에서 이제 행동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어세스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신약 대창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프레스빅이나 로펙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실제 이제 FDA 어프로브 돼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단기간에 하이트루프스로 이런 모델들에서 돌려서 그중에서 히트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그런 그 실제 그 기술 모델에서 테스트를